안녕하세요. 찾아오는 시스템 PM 전문가 교라입니다. 오늘은 내 몸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수 있는 뇌. 정말 중요한 곳이죠. 우리가 뭐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하는 이유는 전부 다 뭐예요?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잖아요. 우리 몸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복잡한 기관으로 이렇게 많은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뇌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도대체 이 뇌는 어떤 일을 하길래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걸까요? 우리가 그래도 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알아야 왜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지, 좋은 물을 먹으라고 하는지, 이런 영양소들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뇌는 일반적으로 내 체중의 약한2%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작은 비율이죠. 그런데 에너지는 전체 사용률의 20%나 된대요.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해서 보면은 에너지 사용량이 뇌에서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소비자분들이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뇌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갖다 쓰잖아요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예요. 뇌가 하는 일은 너무 많죠. 너무 많지만 오늘은 이 에너지 관점에서 정말 핵심적인 기능 한 가지,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한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뇌의 기능이다라고 하면은 정보를 전달하죠. 정보를 전달하고 처리하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죠? 여기서 정보 전달하고 처리한다라는 건 뭘로 이루어져요? 전기신. 아, 이 신호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거죠. 어떤 정보가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뇌로 들어오면은 이 각각 담당하는 영역들이 뇌도 다 다르잖아요. 각자의 그 뇌에서도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담당하는 영역에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는 수십억 개. 너무 많아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조차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신경세포인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수많은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신경세포를 통해서 전달이라는 걸 하는데, 예를 들면 세포에 신호가 들어오고 또 들어온 정보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이 신호 전달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약 뇌에서 쓰는 절반이 여기에 다 쓰인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런이 있으면 뉴런이 서로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정보를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신호 안으로, 그죠? 이온이죠. 보통은 나트륨 이온일 거고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신호가 가죠. 그럼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여기에 나트륨 이온이 많아지면은 이게 꽉 차면 바깥으로 또 빼내야 되잖아요. 그죠? 빼낼 때 이때도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또 여기까지 말단 부위까지 신호가 쭉 오면은 다른 뉴런으로, 그죠? 다른 뉴런으로 또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기 신호다 보니까 이 플러스로 이렇게 쭉갈수 있으면 좋겠지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말단 부위, 우리가 시냅스라고 하죠. 확대를 해서 보면 거기에 소포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내는 거예요. 도파민이든 뭐 아세틸콜린이건 이런 걸 내보내요. 그럼 이 소포가 또 회수할 건 회수하고 보낼 건 보내고 주고받는 그 과정에서도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가 되고요. 그러니까 세포들이 정말 엄청난 숫자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끊임없이 신호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이제 작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가 안 가면 어느 곳에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그 과정에서 손상이 되거나 이 신경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또 스스로 회복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에너지가 상당히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도파민이라든지 엔돌핀이라든지 세로토닌, 뭐 아드레날린 이런 여러 신경 전달 물질들이 분비가 돼서 뇌에서 이런, 그죠? 신경 전달 물질들이 분비가 돼요. 그렇게 해서 기억하고 학습하고 운동 조절, 그리고 기분 조절,
식욕 조절, 수면, 그리고 통증 같은 걸 조절하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조절하고요. 또 건강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의 중심인 거죠, 중심. 그런데 이렇게 중추적인 이 뇌에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뇌 활동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피로감이 많아져요. 그래서 쉽게 지치는 거죠.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쉽게 지치게 되고요. 정보 처리 능력도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정보 처리 기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기존의 정보를 가지고 있던 그것도 잘 빨리빨리 떠오르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일이 있을수록 그럴 때는 어때요? 돌아서면 깜빡깜빡.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내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음에서 오는 것 같지만 또 뇌에서 오기 때문에 뭐 불안감이라든지 우울감 이런 것들도 올수 있으시고요. 또 뇌에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면 머리가 그죠? 안개 낀 것처럼 멍하다 그러나요? 멍하고 약간 어지럽기도 하고 또 통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 뇌는 어디에서 흡수를 해서 이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죠? 당이죠, 당. 글루코스. 포도당이죠. 그래서 포도당이 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거나 또 이제 몰두해서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 당 충족이 필요해. 야, 나 당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러고 이제 그또뭘 먹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쓰는 일도, 똑같아요. 내 자체의 에너지 소비율은 같을지 몰라도 이 뇌에 피로물질을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써도 몸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는 꼭 필요하세요.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죠. 우리가 뭐 탄수화물이다 그러면은 뭐 흰쌀밥, 빵, 밀가루, 과자, 이런 것들도 그죠? 당이죠. 탄수화물이죠. 근데 어떤 당이에요? 단순당이에요. 근데 단순당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은 좀 혈당을 좀 빠르게 올리고요. 이게 자주 일어나게 되면 비만으로 간다든지 나중에는 지속적으로 이게 이어지면 당뇨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떤 당? 복합탄수화물. 그래서 복합당이라고 그러죠. 복합당. 복합당 같은 경우는 뭐 통곡물. 그 콩류라든지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에 들어있는 좋은 탄수화물은 혈당을 이렇게 완만하게 올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뇌에도 좀 좋은 에너지원이 될수 있는 게 바로 이 복합당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서적들을 읽어봐도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은 포도당이다 이런 말이 되게 많았는데 이 최근 정보를 보면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굳이 섭취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그 간이라든지 근육에 또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이 되고요. 또 저장 기간은 또 길지 않기 때문에 한뭐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 글리코겐도 바닥이 나죠. 그러면 이제 내가 섭취하는 지방이라든지 또내 몸에 저장돼 있는 지방이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케톤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또 그걸로 이제 뇌에 에너지를 제공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케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것까지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거나 이 포도당이 필요한 건 맞지만 요즘에는 어때요? 주변에 다 보면은 그리고 음식들도 파는 걸다 보면 어때요? 탄수화물이 너무 과한 게 문제가 되니까 적절히 조절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우리가 기본적인 에너지원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또 움직일 수 있는 영양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뇌 기능에 유지를 하고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는 기본적으로는 이 오메가3. 이 오메가3가 지방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뇌 세포 그 안에 있는 뇌 세포막 구성 성분이 또 오메가3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가 굉장히 뇌 기능에는 뭐 탁월하게 좋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맞춰주기도 하고 또 B군이 신경계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좀 기본 영양소죠. 그 외에도 또 필요한 게 우리가 뇌를 보호하는 활성산소나 유해산소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황산화 영양소
비타민 C, 비타민 A, 비타민 E 이런 황산화제가 도움이 되시고 신경세포의 통신에 필요한 아연이라든지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이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또 효율적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가 필요한데 이또 철분이 산소 운반 기능을 좀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분도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또 복식 호흡이라고 하죠. 그냥 일반적인 호흡 말고 깊은 호흡, 그죠? 복식 호흡을 해주는 것도 이 산소 공급에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적절한 수분은 기본이신 거고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것도 이 심폐 기능을 좋게 하기 때문에 산소가 더잘 운반이 될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면은, 물론 건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마지막은 건강을 지킨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먹는 것과, 그리고 나의 생활 습관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쵸? 진짜 PM에서 에너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액티바이즈가 기본 중에 기본이면서 정말 탁월하죠. 그래서 액티바이즈 성분을 보면은, 비타민 B군의 종류 중에서 총 8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8가지가 다 들어있고, 플러스 황산화제인 비타민C가 같이 들어있고요. 그 부원료로는 뭐 과라나 추출분말, 비트, 광황, 생강, 녹차 추출물, 이런 식물 성분으로 된 에너지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액티바이즈를 저도 한 6년째 섭취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나 머리가 너무 가벼워졌어. 머리가 좀 맑아지는 것 같아. 몸이 아침에 너무 가벼워. 뭔가 가볍게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이런 말씀 너무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은 이 비타민 B군들이 하는 역할이 그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음식들이 들어오면은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죠? 대사를 시켜주는 데 관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에너지로 전환할 때이 B군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액을 생성하고 또 에너지 대사에는 비타민 B군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또 항산화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를 보호하는 것까지 액티바이즈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뇌에 에너지가 부족하면 당연히 뇌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뇌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에너지가 없으면 모든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그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이 뇌에 대한 관점에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어떤 분들한테 도움이 되냐? 사실 뭐 비타민 B군은 생명 유지 필수 영양소죠. 영양소죠. 근데 우리 몸에서 거의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음식으로든 뭐 식품으로든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라면 다 필요한 건 맞지만 특히 저는 공부하는 학생들, 수험생들, 그리고 기력이 딸리는 어르신들, 1순위, 그리고 육체 노동이 많으신 분들이나 또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날딱 거울을 보면 내 스스로 노화가 급격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가 보통 좀 빠르게 오면 40대고 늦게 오면은 40대 후반 이런 것 같아요. 그쵸?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좀더 신경을 써서 섭취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에너지 정말 중요합니다. 보여지지 않는 이내몸 속들의 기관, 장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힘, 그죠? 세포들이 움직일 수 있는 힘. 자, 드셔보시면 뭐가 다른지 아실 거예요. 정말 깐깐한 독일에서 만든 전제품 도핑 테스트 통과. 그리고 액티바이젠 또 비건 제품이죠. 그래서 프리미엄 건강 기능 식품이에요. 안정성도 보장이 되지만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을 높인 게또 피임사 제품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참고로 이 액티바이즈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매니아층이 형성이 돼서 꾸준히 이런 프로모션 때도 그죠. 첫날은 거의 주문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데요. 3월, 6월, 9월, 12월, 1년에 4번. 다섯 개 사면 하나 더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니까 저렴하게 드실 분들은 이때 장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나한테 어떤 증상이나 질병이 없다, 문제가 없다라면은 이 제품에 또 표기되어 있는 섭취 방법으로 드시면 되시고요.
나는 좀 허약 체질이야. 나는 위장도 좀안 좋아. 난 잠자는 것도 좀 예민해. 하시는 분들은 또저 같은 PM을 잘 아는 가이드와 상담을 하면서 섭취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액티바이즈뿐만 아니라 그 PM 제품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 제품 중에서도 또 균형이 잘 맞는 제품 선택, 나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제품 선택, 그리고 섭취 방법, PM에 대한 상담이나 또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저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처럼 정말 덥죠. 축축 처지는 이런 더운 날씨, 이런 여름에도 정말 액티바이즈만 한게 없습니다. 꼭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프리미엄 이글스 효라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